3번 오늘 수업 영어 속담 말하기 시험 있고요. 그다음에 통문장 수업했던 것까지 말하기 시험 치고 그다음 통문장 수업 계속 이어서 하겠네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패턴 만들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아직. 자 어쨌든 오케이. 다빈이부터 가볼까? 헤이, hey, 점심 안 먹었죠? 나같이 saying is one thing. Saying is one thing. Doing is another. Doing is another. Saying is one thing. Doing is another. 뭔 소리죠? 헤이, hey, 그래서 뭐 그런 뜻도 있는데요. 뭐, 여기는 그런 뜻으로 써놨던데. 물론 그런 뜻도 있는데요. 헤이, hey, 그 saying이 말하는 것은 one thing. 한 가지 일이고, doing이 뭐겠어요? doing. 두가. 그렇죠. 이런 뜻이니까 하다니까 하는 거 실천하는 것이란 뜻이겠죠. 실천하는 것은 another 또 다른 것이다.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말과 뭔가 뭐 나는 세계를 정복하겠어 이렇게 말을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뜻의 뭐. Saying is one thing, doing is another. Saying is one thing, doing is another. 뭐라고요? Saying is one thing, doing is anoth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Searching for a needle Search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 In a haystack. 이게 뭔 소리죠? Search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 이게 뭔 소리죠? 뭐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search for가 뭐예요? Search for 찾다. 그럼 searching for 찾기죠. 찾기 찾는 것. 오케이. 그다음에 needle이 뭐예요? needle. 그렇죠. 바늘이죠. 바늘. 그렇죠. haystack이 뭐예요? haystack. haystack. 건초 더미, 마른 풀 더미죠. 아, 바늘 찾기. Searching for for a a needle needle. 어디에서? in In a a haystack. haystack. haystack 안에서 니들 찾기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Search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 뭐라고요? Searching Searching for for a a needle needle in in a a haystack. haystack. 그렇죠.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 말이죠. 한강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이런 얘기죠. 찾기 매우 어려울 때, Search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 이게 뭐였더라? Needle. needle이었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다음.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하는 이유가 뭐죠? TTS라는 게 있죠. TTS. 클래스 카드의 장점은 TTS 엔진이 달려있죠. 그쵸? TTS가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죠. 그래서 텍스트 투 스피치. 텍스트가 뭐예요? 글자. 스피치가 뭐예요? 말하기. 글자로 써놓으면 얘가 뭐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말하는 걸로 바꿔주는 엔진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집에서 그렇죠? 엄마한테 이거 읽어달라 그러면은 힘들어하시죠? 그렇죠? 영어 선생님한테 읽어달라 그러면 귀찮아하시죠? 한 10번 정도 내가 읽어줄 수 있어. 100번 시켜도 100번 읽어주죠. 됐습니까? 100번 시켜도 100번 읽어주니까 열심히 뭐 해라. 들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다 같이 self praise is no recommendation. Self-praise is no recommendation. 오케이. 그래서 self-praise is no recommendation이 뭔 소리예요? 잘 모른대요. 뭔 소리죠? 자기 칭찬이 아니다. No recommendation. 됐습니까? 네. Recommendation. No recommendation. Recommendation이 뭐죠? Recommendation. 추천서. 추천, 이 말, 추천. 됐습니까? Self-praise가 뭘까요? Self-praise. 칭찬, 셀프로 칭찬하는 거죠. 셀프로 칭찬하는 거. 네.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 이 말이죠. 자기 칭찬하기, self-praise. 됐습니까? 자기 자랑은 추천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Self praise is no recommendation. 잘난 척 하지 마라. Self praise is no recommendation.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Self prai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기 자랑은 할 일이 아니다. Self praise is no recommendation. 이었죠. Self praise is no recommendation. 오케이. 그래서 학습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Sour grapes. 내가 sour grapes. Sour grapes. Sour grapes. 그가 뭐예요? 심포도. 오케이. 그럼 sour가 뭘까요? 신. 그렇죠. 새콤한 이 말이죠. 새콤한. 새콤, 달콤, sour and sour. Sour and sweet. Sweet죠. 그러니까 새콤, 달콤, sour and sweet. 그러니까 그 심포도가 뭐 어쨌다고? 그 허세 부리는 거. 허세 부리는 거.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 포도는 뭐 여우가 지나가다가 어, 저 포도 맛있겠다 하면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먹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예, 저 포도 틀림없이 죽었거나. 틀림없이 사워 할 거야. 아, 먹어 봤자 맛이 없을 거야. 라면서 지나가는 그런 얘기 이소부화에 나오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신포도 sour grapes. 되게 설명이 긴 유저보아 나온 얘기인데 여우가 너무 높아서 포도를 따면서 못하자 자기 능력 부족이 되어갖고 쉬어서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유비한다. 예. 포도 아니에요? 네? 뭐라고? 저 포도 아니에요? 포는 그쵸 저 포 육포 얘기하죠. 저 육포는 맛이 없다. 그렇습니까? 뭐 도자가 빠졌네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spare the road and spoil the child. 오케이, 나같이 spare the rod.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and spoil the child. 그가 뭔 소리예요? 매료하기를 아이 넘친다. 그렇죠. 그럼 spare가 무슨 뜻일까요? spare. 네. 어, 그럼 rod는 뭐 하지? spare. 아, 그럼 spoil은 뭐 하지? 네. 어, 그렇죠. spare. 아끼다죠. 아끼다. 그러니까 여분이란 뜻도 있죠. 여분. 여러분들 차에 보면은 펑크나 플랫 타이어 됐을 때 대비해서 넣어두는 타이어가 무슨 타이어? 그렇죠. spare 타이어죠. 여분의 타이어. spare 타이어. road가 뭐예요? road. 그렇죠. 매죠. 방망이죠. 몽둥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몽둥이를 아낀다. spare the road. 그럼 스포일이 뭐겠어요? 스포일. 망치다. 그렇죠, 망치다. 이건 앞에서 아 그때는 아 이거구나. One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 할 때 spoil 나왔었죠. 썩은 사과 하나가 spoil the barrel 한다 할 때. 그러니까 오케이, 매를 아끼다가 애를 망쳐요. Spare the road and spoil the child. Spare the road and spoil the child. Spoil the child.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오케이, 그래서 따끔하게 혼낼 필요가 있을 때는 혼내야 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Spare the road and spoil the child. 맨 끝에 정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뭐 좀 따끔하게 혼낼 일이 필요가 있을 땐 혼내야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peak of the devil. 네, 그렇죠. 다 같이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이 뭔 소리죠? 악마 이야기라면 악마가 혼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peak of, 말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고 devil이 뭐예요? devil. 악마.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욕을 막 하고 있었을 때 야 있잖아 걔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런다? Speak of the devil. 됐습니까? 양반대긴 글렀군 뭐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나같이 stepped in the back. stepped in the back. stepped in the back. 오케이, 엄마야? 지 마음대로 막 넘어가네. stepped in the back이 뭔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step의 뜻이 뭘 것 같아요? step. step. 찔린다. 그렇죠. 칼에 찔린. 이거 다 합치면 찔린이 말이죠. 칼에 찔린, stepped. 어디를? in the back. 등을 칼에 찔린이 말이죠. 배신당했을 때 쓰는 말이죠. 됐습니까? 등을 칼에 찔린 stabbed in the back. 그래서 우리말 속담 중에
배신당했을 때 쓰는 말이 바로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게 영어로는 stabbed in the back 이래요. 뭐라고요? stabbed in the back. 그래서 stabbed죠. stabbed in the ba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stands out in the crowd. 나같이 stands out in the crowd. stands out in the crowd. 그 다음 뭔 소리예요? 오케이, stand out. 뭐에 있다면 stand out이 뭐예요? stand out. 밖에 나와있다. 예, 밖에 나와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 줄 서서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는데 한 녀석이 뭐 이쪽이 앞쪽이다 치면 한 녀석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stand out in the crowd. crowd가 뭐였죠? crowd. 군중.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은 stands out in the crowd.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얘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만 눈에 띄어요. 그렇죠, 눈에 띄는 거죠.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눈에 누군가가 눈에 확 띄는 상황일 때 뭐라 한다? Stands out in the crowd. 됐습니까? 우리 말에 아 우리 말은 아니고요. 사자성어 뭐가 있죠? 군계요. 그렇죠. 군, 개, 일, 학. 군 그룹이죠. 그룹. 개 치킨이 치킨. 그렇죠? 오케이, one 이죠 one. 그렇죠? 그 다음에 crane 이죠 crane. crane 이 뭐예요? crane. 몰라요. 학이죠 학.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닭이 모여있는데 학이 한 마리 있으면 당연히 눈에 띄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눈에 확 띄는 상황일 때 뭐라 그런다? stands out in the crowd 라고 얘기하죠. stands out in the crowd. stands out in the crowd. stands out in the crowd. 자, 이런 것들이 선생님은 속담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속담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언제부터 내가 속담을 미리 공부해 놓기를 잘했어라고 생각하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 문제에 나오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돼서 공부하려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봐두는 게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어떤 긴 글을 읽으라고 문제에 나와요. 긴 글을 이렇게 읽고 그러면 이것과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세요. 1, 2, 3, 4,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은 성공했어. 이럴 때 어울리는 속담은 Rome wasn't built in a day. 이런 게 있죠. 그쵸? 그래서 Rome wasn't built. 로마는 built 되지 않고 한우 말에 만들어진 이런 것도 고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돼서 막 뭐 선생님이 그동안 중학생들 보니까 막, 막 해석도 잘하고 막 잘해. 잘하는데 내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말 속담을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무슨 뜻이야? 어떤 일을 여럿이하면 여럿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의 중요성이야? 사람의 중요성. 협동의 중요성. 그렇죠? 어떤 긴 글을 읽으래. 긴 글을 읽으라 그랬더니 뭐 어떤 친구가 혼자서 뭔 일을 하려는데 잘 안 돼갖고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됐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이렇게 나와. 어울리는 속담을 고르세요 해놓고 우리말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되면 그렇죠? One hand is better than two. 뭐, 아니, two hands are. Two hands are better than two.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머리 두 개가 하나보다 낫다. 뭐 이런 거. 그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죠. 네. 여러분들, 우리말 속담도 제발 좀 잘 알아두세요. 네. 선생님이 공부하다가 중학생들 이렇게 수업하면 가끔씩 우리말 속담 이렇게 물어봐. 속담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그럼 야 니들 군계일학이 뭐 가와만사성이 무슨 뜻이야 물어봤어. 가와만사성이 무슨 뜻이야? 가와만사성이 무슨 뜻이야?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이 뭐예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속담이에요? 그건 사자성. 가와 만사성. 뭔 뜻인데 가와만. 그렇지. 집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다 성공한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 알라 그러면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요. 책 좀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굳이 책이 아니더라도 읽을 거리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읽고 느낀 점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요. 됐습니까? 네, 뭐였더라? Stands out in the crowd. 였죠. Stands out in the crowd. 네, 선생님은 맨날 갑자기 훅 들어갑니다. 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요새 문장초등학교 급식이 안 좋은가요? 힘이 왜 이렇게 없어? That is start off with a bang. Start off with a bang. And ends with a whimper. And ends with a whimper. 가 뭔 소리예요? Start off with a bang and ends with a whimper. Hey,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다. Start off, 뭐 하다? 시작하다. 시작하다. With a b�. 뭐와 함께? 총소리로. 그래서 꽝 하면 시작하는 거. 꽝 하면서 등장하는 거죠. 짠 하면 나타나서 ends. 그리고 뭐 한대요? 끝난다. 마무리 안 되죠. With a whimper. 어떻게? 조용히. 됐습니까? 큰 소리로 시작해서 start off with a bang. 그리고 조용히 막을 내린다. And ends with a whimper. 이런 걸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뭐라 그럽니까? 용두사마. 용두사미가 무슨 뜻인데? 처음엔 되게 용머리, 뱀, 꼬리 말이죠. 시작은 거창하게 해서 끝은 부지부지 될 때. 됐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Start off with a bang and ends with a whimper. Start off with a bang and ends with a whimper. Okay, 알겠습니다. 수신이 간이 작아가지고. 됐습니까? Starts off with a bang and ends with a whimper. 됐습니까?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이 허지부지 될 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Still waters run deep. 다 같이 Still waters run deep. Still waters run deep. 이게 뭔 소린데? 잔잔한 물이 깊다. 오케이, 그게 뭔 소린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Still. 자, 여기서는 이게 뭐 조금 어려울까요? Still 하면 가만히 있는 이고요. Water 하면 물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run은 흘러가다라는 뜻을 쓰였고요. Deep은 어찌 깊게.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뭐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가 반대되는 속담이죠. 됐습니까? 뭔가 잘 알고 있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다? 조용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Still waters run deep. 였죠. 말이 없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깊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끝이 나지 않고 우리말의 속담은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반대되는 속담은 빈수레가 요란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속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누가 속담을 잘 모르는지 딱 보여. 됐습니까? 속담 모르는 사람 눈에 보입니다.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국어 성적도 떨어지고요. 영어 성적도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네, 시작합시다. 그렇죠. Introduction. 오케이. 잠깐만. 이 문장은, 그렇죠. 잘 하면서. 그렇습니까? 자, 보니까 지훈이가 약한 게 이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쭉 채점을 해봤는데. 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넣어야 될지 말아야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전부 다 뭔 씨들이죠? 그렇죠. 앞제비 씨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앞제비 씨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말에는 앞제비 씨가 없어요. 전치사라고 원래 얘기하는데,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어서, 한국 학생들이 처음 영어할 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뭐, 형용사나 부사를 만든다. 뭐,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전치사라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얘들은 원래 무슨 씨였던 녀석을 이름 씨였던 녀석을 얘들이 붙이면 이름 씨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여러분들 9시에가 뭐죠? 9시에 At night. 그렇죠. 이거 하면은 9시라는 명성 이름 씨인데요. 이거 붙이니까 언제로 바뀌네요. 이런 게 전치사란 말이는 게 그러니까 이름 씨를 이름 씨 아니고 딴 걸로 쓰려고 이름 씨 앞에 붙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 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쓸까 말까 그렇죠. 이거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이거 지금 이제 중1들 이거 이제 수업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더는 어떨 때 쓰느냐 하면 크게 얘기하면 특별할 때 쓴다라고 선생님이 수업해요. 특별한 이름 씨 앞에 됐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거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 예를 들어서 더가 붙는 거 더 선, 더 씨, 더 스카이 이런 것들. 그렇죠.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임스 이런 거 있잖아. 제임스. 사람 이름 이런 것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미 또 있나요 어디? 그렇죠. 그럼 얘는 더를 써요 안 써요? 네. 안 쓰죠 얘들은. 그렇죠. 더 구미 안 하죠. 그냥 구미라 그러죠. 왜? 얘들은 어떻게 특별 취급해 줍니까? 얘가 문장에 어디에 쓰는지 간에 항상 대문자. 그렇죠. 캐피탈로 쓰죠. 그렇죠? 됐습니까? 캐피탈 대문자예요. 대문자로 쓰죠.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sun, 태양 하나밖에 없잖아요. The sun, the sky 말버릇으로 붙이는 게 있고요. 그 두 번째 뭐냐? 앞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걸 다시 얘기할 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샀다는 얘기야. 난 책을 샀어요. I bought. bought는 buy의 과거예요. I bought a book. 책을 한 권 샀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말을 계속 이어간 거야. 이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그 책이 재미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is fun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The book. 그렇죠. The book is fun.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나왔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랑 지나가다가 뭐 나 책 어디 샀는데 I bought a book yesterday. 그 책 재밌더라 이런 얘기할 때 이때 더를 쓰는 거야. 앞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예. 알겠습니까? 이럴 때도 쓰이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예를 들어서 I lost my umbrella. I have to buy.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쓰는 거 알죠? 네. 그렇죠. 자, 그럼 I have to buy 하면 뭐예요? 나는 사야만 한다. 오케이. 그러면 I lost. 난 잃어버렸대죠? 네. 내 우산을. 그러면 여기에 umbrella를 다시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 우산 잃어버렸으니까 사야만 되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the umbrella일까? an umbrella일까? 당연히 on umbrella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the umbrella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 the umbrella라고 써볼게요. 뭐라고 했냐. 난 잃어버렸어. 뭐를? 내 우산 잃어버렸는데 내가 사야만 되겠대. 뭘 사야 되겠대? 내가 잃어버린 우산을 사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더를 붙이면 똑같은 걸 얘기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다른 거 하나니까 뭐라는 거야? on umbrella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앞을 바꿔볼게요. I have to buy가 아니고 I have to find로 바꿀게 그러면. 그럼 I have to find 난 뭐라 그런 거야? 찾아야만 한다. 그럼 이번엔 an umbrella야, the umbrella야. The umbrella.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 다시 얘기하니까 이럴 땐 the umbrella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the sky, the moon, the sea 이거 얘기했고 두 번째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 다시 얘기합니다. 라는 뜻으로 the를 쓰고요. 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Where is 만약에 지금 뭐 수업 시작해야 되는데 다솔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Where is 다솔이라고 물어봤어. 네. 근데 니들은 화장실 갔는 거 알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갔습니다. She went to a bathroom일까? To the bathroom일까? To a bathroom. 당연히 to the bathroom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다려도 안 와. 계속해서
계속해서 안 오면 나는 갑자기 다솔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로 가나요? 갑자기 집으로 가서 다솔아 우리 집 방 문 열, 집 문 열고 막 화장실 들어가고 다솔아 어디 갔어? 왜 안 와? 막 이럽니까? 아니요. 당연히 내가 찾으러 어느 화장실 가겠어? 저기 가겠죠. 네. 그래서 이 도는 무슨 뜻이냐?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다시 얘기한다. 내가 현정이한테 지금 여름이야. 날씨 너무 더워. 그래서 만약에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갖고 내가 Hey 현영 please open the window 라고 얘기했다 시작. 어? 그러면 갑자기 현정이가 막 집에 가갖고 자기 집에 있는 창문 엽니까? 아니요. 당연히 현정이가 어느 창문 열겠어? 그렇죠. 이거 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뭔가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뜻으로 더를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두 번 얘기해 줬어요.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한 7번 정도 얘기하는 학생들이 알아듣더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8번, 9번 가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됐습니까? 5번 만에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계속 관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기념관 처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memorial이야. a memorial이야. a memorial. 그래서 a memorial to Dr. Martin Luther King Jr. In Washington D.C. In the Washington D.C.야. In Washington D.C.야. In Washington D.C. 여기 W 보이죠? 네. 무슨 문자? 대문자. 그렇죠. 됐습니다. 규칙에 다 맞아 들어가죠. A memorial to Dr. Martin Luther King Jr. is in Washington D.C. 아이고 이놈의 문장 이제 졸업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Who was he죠? 그 사람 누구였니? Who was Dr. King? 땅 계속해서 이제 다시 원래 순서대로. Why do we remember him? 그렇죠. 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까? Why do we remember him?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넘어가고요. The South 되었고요. 그 다음 Dr. King grew up in the South in the 1930s. 그렇죠. 다시 같이 Dr. King grew up. Dr. King grew up. 여기 남부지방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이죠? 아니요. 당연히 어느 나라 남부지방이야? 그래서 The South가 In the South죠. The South만 하면 그냥 이름 씨죠? 네.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건 무엇에서 자랐습니까?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어디에서. 그래서 여기서 써줘야 되는 게 바로 뭐? 아니죠. In the South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여기 무엇이야? 언제야? 언제. 그래서 뭐? In the 1930s. 됐습니까? Dr. King grew up in the South in the 1930s. 오케이, 요런 친구들 좀 주의 좀 해주시고요. 앞제비씨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문장 좀 어려워했는데요. 누구 차례지? 아까 했고. Many loves in the South at the time were not filled with people. 오케이, 그렇죠. 다같이 Many loves in the South at that time. Many love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2. 그렇죠.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죠? 됐습니까? To black people입니다.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앞제비 씨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앞제비 씨는 이렇게 전에도 설명했듯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법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법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개의 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day. 얘들은 뭐 할 뿐? 그렇죠. 꾸며줄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뭐야? day란 말이야. 그것들은 공평하지 않았어. They were not fair. 됐습니까? day. 그것들이 공평하지 않아서 뭐가 공평하지 않았는데? 법. 그렇죠. 법은 법인데 또 어떤 법? 남부지방의 법. 그렇죠. 또 법은 법인데 어떤 법? 그 당시의 법.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남부지방의 많은 법들 그것들은 were not fair. They were not fai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니까 to를 써야 되겠죠. 흑인들에게 to black peop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문장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니까 keep A oddon 이고 여기에 low야, lose야, or low야 lose 그렇죠 그래서 lose, captain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keep A oddon 이죠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이 문장 다른 학교 로가 뭐죠? 무엇이야 어디야? 그렇죠. 그러면 학교 로가 뭐죠? 학교 로 나는 학교 간다 할 때 I go school이야. I go 무슨 school이야? 무슨 school인데? 그렇죠. 어디 어디 로 하려니까 to를 붙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갔다란 얘기죠. 갔다. 지금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뭐에 무슨 형? 고에 과거형 써야 되는 거죠.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 안 만기러 왔죠? 네. 그래서 초간단 버전 They went to different school? Schools. 그렇죠. 복수형. 됐습니까? 다 같이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To different schools. To different schools. White children and black children went to different schools.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자, 이번에는 이거 보이죠? 그렇죠. 뭐뭐 해야만 했었다죠? 네. 그러니까 일단 앉다가 핵심이죠. 의미는 중요한 하다시피 앉다죠. 앉다가 뭐예요? Sit. 그럼 과거에 앉아야만 했었다? Had to sit. 그 다음에 무엇 앉는 거야? 어디 앉는 거야? 어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왜 to를 쓰고 그럽니까? in을 쓰고 그럽니까? s죠. s. 선생님, 우리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뭐 한다 그랬어? 가리킨다. 손가락질 한다 그랬죠? 예. 그렇죠. 어디 어디에 할 때 손가락질 하는 느낌은 뭐? at. 네. 그래서 이 부분만 해볼까요? 시내버스의 뒤쪽에 at the back of city buses. 됐습니까? 그래서 at 이런 거 빼먹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처음 익힐 때 물론 어렵습니다. 다 같이 Black people had to sit. Black people had to sit Black people had to sit at the backs of city buses.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앞좌석이 한 개입니까? 아니요. 앞좌석이 한 개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한 개 아니죠 그쵸? 됐습니까? 여러 개겠죠 그쵸?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the front seats 그렇죠 S-E-A-T-S죠 됐습니까? 네. the front seats가 있었대 그렇죠 아까 전에 뭐 메모리얼이 있다 할 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쓰면 되죠 그렇죠? 네. 메모리얼이 있는 건 아까는 언제였어? 현재 현재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썼어요 아까는? is 이즈 그렇죠 이즈를 썼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개가 과거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무슨 형 R의 과거형이죠 R의 과거형이 뭐예요 were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요거 요거 그렇죠 나를 위하여가 뭐야 나를 위하여 For me For me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백인들을 위하여는 뭐겠어 For white people 됐습니까 그래서 front seats were 하면 되겠죠 다 같이 front seats were Front seats were where for white people. 하면 되겠죠. The front seats were. The front seats were for white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좌석? 앞쪽 좌석이죠. 다 같이 뭐라고요? The front seats were for white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front seats가 were 있었었다. 누구를 위해? For white people. 이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Dr. King's word 뭐 누가 이상한 거 subject 썼던데 왜 subject를 쓰셨나요? 몰라요 Dr. King's wo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 문장은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누가 뭐뭐 하는 것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그렇죠 하다 됐습니까? 네. 변하다가 뭐야 변하다 Change. 그렇죠. 근데 왜 to change를 쓰셨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r. King wanted the unfair laws to change. 됐습니까?
S 안 붙입니다. 됐습니까? 그냥 to change. to 뒤에 그냥 하다시 쓰면 된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Dr. King wanted. 선생님, 그래서 to does라고 선생님 가르쳤나요? 아니요. to did라고 가르쳤어요? 아니요. 근데 왜 to did를 쓰셨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to do란 얘기는 하다시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쓰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까? to goes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o wen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o go 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to change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닥터 뭐라고요? Dr. King wanted the affair laws to change. 됐습니까? Dr. King wanted the unfair laws to change. Dr. King, he to him wanted what? The unfair laws. 뭐 하는 것? To change. 하는 것을 원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뭐 하는 방법이잖아. 네. 바꾸는 방법이, 바꾸는 방법. 네. 그래서 바꾸는 방법이 뭐야? How to change. How to change. How to change what? The laws. 그 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좀 볼까, 뭐죠?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가 뭐죠? About. 알겠습니까? About. 지금 익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에 대하여. About me. 너에 대하여. About you. 나를 위하여. For me. 알겠습니까? 뒷좌석에. At the back. 알겠습니까? 워싱턴에. In Washington DC.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뭐에 대하여가 뭐다? About. 그러면 여기까지 붙여서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뭐라고요?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자, 여기에 말하다는요. 네. 말하다가 많죠. 뭐 speak도 있고 say도 있고 tell도 있고 talk도 있고. 그래서 나한테 말해. talk to me. 아, talk me. tell me 좋고 tell me, tell me 같은 말 talk to me. 그렇죠? 나한테 말해 talk to me. 됐습니까? 영어를 말하다. Speak English. 그렇죠. Speak English. 말하다가 많아서 선생님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세뇌시킵니다. 나한테 말해줘. Talk to me. 됐습니까? Tell me. 그 다음에 say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Say는 I said. Said가 과거형이죠. I said that he was handsome. I said that he was handsome. 됐습니까? 네. 뭔 소리야? I said. 내가 뭐 했대요? 난 말했다. That he was handsome. 그 남자가 잘생겼다고. 였다라는 것을 말했다. Say는 이렇게 쓰여요. 됐습니까? 예. 나한테 말해줘.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About it에 대해서 얘기하자. Talk about it. Talk about it. Talk to me. Speak English. Say that he was handsome. Say that he was handsome. My mom told me to do homework. My mom told me to do homework. Tell A to do. 됐습니까? Tell A to do는 뭘까? 잠깐만, tell A. My mom. A에게 뭐뭐를 하라고 말하다. Tell은 그렇게 써요. 네. Tell이 제일 복잡하게 쓰일 수 있어. 됐습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My mom told me to do homework. 예. 됐습니까? My mom told me to have breakfast. My mom told me to go to bed.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tell me the truth. 뭐라고요? Tell me the truth. Tell A, B. Tell me the truth가 뭔 뜻이죠? Tell me the truth. 진실을 말하다.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tell A, B는 뭐겠어? A에게 B를 말하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이게 뭐야? To. 그렇죠. 그럼 여기 말하다는 뭐겠어? Talk. Talk의 무슨 형? 과거야. 그래서 he talked to many people. 나한테 말해줘. Talk to me니까. He talked to many people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됐습니까? 다같이 He talked to many people. He talked to many people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He talked to many people about talk to. 얘 때문에 talk 쓰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Talk to me. Tell me the truth.
됐습니까? Talk about it. Speak English.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네. Document paper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이건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외워요. 이해 때문에. 아니, 그냥 익숙하게 말,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하게 만들어요. Talk to me. Talk about it. Tell me the truth.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아이고야, 여기서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맨날 확인만 하다가 지금 자꾸 가네. 이제는 좀, 알겠습니까? 세 명. 어? 저 A인데요? 됐습니까? 아니, 못 받았어요. 똑띠 하시오.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정신없이 준도 나갈 거야, 이제. 네. 오케이.